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도 패션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명품 포인트템을 줘서 봇의 옷을 명품화시키는 좀 귀티나게 입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봇의 옷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좀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명품 포인트가 있고 없고 패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명품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 아니어서 있는 걸 그냥 긁어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패션이 다양하진 않지만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착장은 헤이즐 모드의 자체 제작 메이트위드 셋업입니다. 색상은 아이보리와 네이비가 있는데 네이비가 저는 오히려 여름에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비를 선택을 했는데요. 아이보리도 꽤 귀엽죠. 제가 자체 제작 이런 걸 잘 못 참는 그런 좀 강박이 있어가지고 자체 제작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사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약간 이렇게 배가 드러나는 크롭이라서 조금 민망할 때가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짧아 보이지만 반바지라서 출근할 때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왠지 반바지는 좀 야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좀 크롭 기장이라 힙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름에 무슨 트위드야 하겠지만 이건 여름 트위드라서 덥지가 않고요. 자켓 따로 바지 따로 활용도가 엄청 높아서 이 돈값 이상합니다. 제 착장입니다. 먼저 명품 포인트가 없는 착장이고요. 자, 이렇게 가방에 키링을 하나 달아줬어요. 이것도 귀여워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배 쪽이 좀 보여가지고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배가죽이 늘어져가지고. 자, 이렇게 가방하고 같이 코디를 했어요. 귀엽게. 이게 키링도 좀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여드리고요. 배 조심하세요. 자, 이제 명품 포인트 있는 착장입니다. 샤넬 룩으로 바뀌었죠. 나이 먹어서 짧은 치마가 좀 그렇다 하지만 이거는 바지입니다. 바지. 자, 이렇게 샤넬 룩으로 제 나름대로 변신을 해봤고요. 비포 애프터 한눈에 비교하니까 포인트가 확실히 예쁘죠. 자, 저 이때는 보세 코디일 때는 구두도 4분의 이런 스트랩 샌들로 그냥 보세로 같이 신어줬고 샤넬 룩일 때는 샤넬 구두를 같이 신어줘서 착장을 샤넬 룩처럼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한눈에 비교해보니까 더 확실히 눈에 들어오시죠? 자, 보세 룩, 이건 제 나름대로 샤넬 룩으로 만들어본 착장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포인트 있는 게 더 예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켓은 그대로 헤이즐 모드 트위드 자켓인데요. 치마를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샤스커트요. 이것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프레쉬 라벨에서 예전에 구매한 샤스커트인데요. 저는 카키색을 구매했어요. 지금은 구매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자체 제작입니다. 자체 제작 진짜 못 참죠, 저. 그냥 갖고 계신 샤스커트 코디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왕리본으로 포인트 줬더니 더 예쁘더라고요. 이건 명품 포인트 없는 그냥 보세 룩이고요. 여기 아까랑 똑같이 샤넬 브로치하고 구두로 포인트를 줬더니 제 나름대로 또 샤넬 룩으로 변했다고 혼자 우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 있는 게 확실히 더 예쁘죠. 눈에 들어오고. 자, 이렇게 구두까지 맞춰서 해봤는데요. 확실히 제 나름대로 샤넬 룩 완성. 자, 이번에는 검정색 블라우스에 이렇게 벨트 스커트 풀스커트를 하나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써머게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하면 직진 배송으로 다음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얀색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 벨트까지 같이 주는데 이 풀스커트가 제가 이번 여름에 가장 코디를 많이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출근할 때 그냥 이 위에다 아무거나 입어도 전부 다 잘 어울려요. 그냥 티셔츠나 셔링 티셔츠나 나시를 입어도 엄청 잘 어울리고 얇아가지고 시원합니다. 한겨울만 빼고 다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벨트도 같이 주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벨트를 뿅 디올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제 나름대로 디올 룩으로 변신한 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게 그냥 같이 주는 벨트로 코디한 룩이고 이건 디올 벨트로 코디한 룩입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보세 룩과 디올 룩입니다. 이거 다 우기기입니다. 우기기. 자, 이번에는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좀 애착 티셔츠예요. 주름 와플 니트 캡소매 이건데요. 이렇게 검정색 슬랙스에다가도 정말 잘 입고 청바지에다가도 잘 입고 오늘 코디한 이 풀스커트하고도 되게 잘 입어요. 핀터스커트하고도. 자,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는데요. 벨트만 바꾸면 디올 룩이 된다고 이제 우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시죠? 벨트만 바꿨는데도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좀 귀티나게 됩니다. 자, 이건 자라 자켓하고 아까 그 스커트를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벨트만 디올로 바꿨더니 제가 생각하는 좀 디올 느낌의 디올 룩이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참해 보이죠, 사람이? 자, 이제 직장에 출근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디올 룩, 디올 벨트로 완성!
이번엔 베니토 원피스인데요. 제가 베니토를 진짜 몇 번을 소개, 다섯 번 넘게 소개한 것 같아요. 누보 원피스인데요. 이걸 만장을 팔았대요. 대단합니다. 누보 원피스는 이렇게 나시 버전도 있고 반팔 버전도 있고 제가 입은 이렇게 7부 버전도 있습니다. 7부 버전은 초여름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뒤에 핀턱이 있어가지고 되게 날씬해 보이고 역시 자체 제작입니다. 자체 제작 덕후잖아요, 제가. 자, 이것도 샤넬 브로치를 달고 안 달고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컨텐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색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목파인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입으면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세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비비안의 세트우드고요. 이게 없으면 목이 너무 허전해서 안돼 목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안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샤넬룩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치를 달아봤는데요. 이게 여기 파임이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굉장히 여기가 불안합니다.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많이 파여있다는 거 조심.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뭐가 더 이쁜가요? 둘 다 나름대로 괜찮죠. 자, 저는 샤넬룩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착시샷 비교를 해보면요. 자, 요게 그냥 목걸이 포인트만 있는 거. 자, 이 구두도 제 애착 구두인데요. 이제 10년은 신은 것 같아요. 거의 구희라는 데에서 산 스틸레토 수제화고요. 자, 이렇게 일부러 보세로 맞춰봤습니다. 이번에 샤넬룩이니까 또 샤넬 구두를 이렇게 맞춰봤는데 나름대로 통일감이 있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이 원피스는 목파임이 좀 있긴 하지만 좀 예쁘고 단정한 느낌이 많아가지고 이 명품 포인트가 되게 잘 더 찰떡으로 맞았던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나름대로 활용도가 좀 있는 원피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물리에트의 웨이비 반팔 타이 블러스인데요. 요건 약간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40,000원대면 조금 비싸지 않나 싶어요. 근데 활용도는 좀 좋더라고요. 이게 딱 그냥 하객록의 정석처럼 보이기도 하고 출근할 때 입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색상은 핑크색도 있고 에메랄드 색도 있는데 에메랄드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딱 요 느낌. 자, 이게 입어봤는데요. 하의는 헤이즐 모드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풀러서 연출을 하기도 하고요. 리본으로 묶어서 연출을 하는데요. 제가 포인트를 어디다 줬냐 하면 자, 치마가 아니라 바지에다가 이렇게 달아봤어요. 자, 바지에다 달았는데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자, 있을 때를 보시면 확 예뻐지죠. 자, 명품 포인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확 귀여워지고 센스 있어 보이잖아요. 브로치 하나로 완전히 다른 느낌 느껴지시나요? 이번엔 아스띠에에서 구매한 자체 제작 원피스입니다. 아스띠에의 블랑 원피스인데요. 한 1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체 제작이라는 말만 들으면 못 참아요, 정말. 근데 진짜 이게 기본 원피스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 이 브로치 포인트 하나 주고 아니면 이렇게 목걸이 포인트를 주면 딱 예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자켓 안에 입으면 되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예쁘죠. 자, 구두까지 맞춰서 샤넬룩 하나 만들어 봤고 자,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어도 이건 굉장히 예쁩니다. 트위드 자켓으로 이렇게 같이 입어도 되고 여름 자켓 같이 걸쳐 주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한 3년 전에 했던 콘텐츠를 한번 23년 버전으로 해 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완전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날 텐션이 좀 좋아서 춤을 이렇게 좀 춰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또 만납시다.